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동부권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마지막까지 표심 확보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선거는 얼마나 투표율이 높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일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운동을 도시재생 지역에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선회도 차를 타고 가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인데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아 인기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보자들은 막판 표몰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경쟁 양상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총력을 기울였던 마지막 낙 선거운동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선거구.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막판 표심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수시가 앞 선거구의 두 후보는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여당 소속인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를 개혁시킬 수 없고.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공룡 인형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거듭 큰절을 하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특혜 주기 위해 우혹을 감추는 사람 여러분의 대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천광양 곡성 구례 갑 후보들은 선거구 권역이 넓은 탓에 하루 종일 유세 차량을 타고 다니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도 힘 있는 여당 소속에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선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풍부한 지역 정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순천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노관규는 온 젊음을 이 도시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번에는 꼭 일할 수 있도록 기여만 주시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여타 후보들도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뜨거웠던 공식 선거운동도 마무리됐습니다. 막판 부동표 향방과 선거당일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어떤 후보가 지역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이 될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 지역 선거전이 막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철현 후보의 6년 전 선거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주 후보의 오촌 조카 사위로 알려진 김모 씨가 회견을 자청해 양심 선언에 나서는 한편 후보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철현 후보도 오늘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또 다른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전날 공개된 파일이 또 다른 공작 정치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투표를 위해 도내에서는 864곳의 투표소가 운영되며 투표가 마무리되면 319곳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돼 지역구의 경우 빠르면 자정쯤 당선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내 유권자는 모두 159만 2천여 명으로 최근 사전투표에서 56만 9천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선 당일인 내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선 당일인 내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판매처별로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며 어제와 오늘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은 시민들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한 명당 두 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내일은 일부 판매처가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재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처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 맞물려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전 투표율이 또 예상외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선거당국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난 4월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국 26.69%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의 열기가 내일 있을 본투표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특히 좀 참고할 만한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역을 위한 참 일꾼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희가 지금 기표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깜빡하시고 위법 사례를 저지르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얀색 투표 용지가 아닌 일반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내일 유권자분들은 투표 용지를 받게 되십니다. 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시면 준비되어 있는 기표 용구만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렇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표지를 찢어서 찍거나 훼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주의 문구가 또 나와 있네요. 네네, 이렇게 양쪽에 다 표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힌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기표하고 나서 이제 투표함으로 네, 가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죠. 네, 비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접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무려 48.1cm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접으셔서 넣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구는 흰색,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연두색입니다. 이제 모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장 다 동시에 넣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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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넣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그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우리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자가 격리자 중 무증상자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내일 18시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셨다가 18시 이후에 투표를 하시는데요. 이는 기존에 우리 유권자분들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일반 유권자분들도 만약에 발열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꼭 소중한 참조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더불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셔야겠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올해 처음 투표를 하시는 18세 유권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생애 첫 투표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순간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착한 임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이 착한 임대운동을 도시재생지역에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상가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순천 지역 건물주는 80여 명.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참여 건물주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작은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 임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에도 임차인과 건물주의 상생협약 도입이 시도됩니다. 순천 역세권은 오는 2023년까지 340억 원이 투입돼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료도 더불어 상승해 원주민과 초기 임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낮춰주게끔 해서 이제 상인분들이 좀 장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건물주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앞으로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상생협약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건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역 지자체들이 이번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낮춘 만큼 재산세도 10에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순천시가 6억 규모의 코로나19 택시 긴급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수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순천 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은 대상은 순천시 관내 법인과 개인 택시 종사자로 1인당 50만 원씩 전체 1,250명에게 도비를 포함해 6억 2,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생선회도 차를 타고 가면서 살 수 있는 판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생선회 판매장인데요. 착한 가격에다 맛도 일품이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육지와 다리가 놓인 섬마을 도로변에 이른 아침부터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여기에 택배진이 지금 광어회랑 차를 타고 가면서 회를 사가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가라앉은 지역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어 건물을 회 떠가지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전복하고. 서너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광어회와 전복에 쇠미역 등 해조류까지 더한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 어민들이 직접 손질과 포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에 썰어가지고 네. 새벽에 썰어 이렇게 포장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산지의 착한 가격에 맛도 좋아 내놓는 대로 팔려 나가면서 지난달 이후 세 차례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반응 속에 전남 완도군은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30% 수산물 할인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장기 휴업 중인 여수 성심병원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 모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 성심병원은 지난 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156억 원의 금액을 제시한 광주의 모 건설업체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이의제기 시한을 거치고 다음 달 5일까지 낙찰 금액이 완납될 경우 성심병원의 소유권은 해당 건설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1984년 개원한 성심병원은 경영난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3년 가까이 병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16일 고2와 중2 초등학교 4, 5, 6학년의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미비점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차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진행한 결과 EBS 접속 불안정과 업로드 오류 등 280여 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됐다며 2차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긴급지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상되는 민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로 사용되는 도내 353곳의 학교는 오는 16일 원격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